잘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늘 끝까지 가볼 생각 있습니까? 하늘 끝까지 가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동 하회마을에 왔습니다. 하회마을 정말 제가 가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여기 오니까 장승도 보이고 탈도 각시탈 같은 것도 보이고 되게 궁금하고 또 기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추석인데 추석은 안동 하회마을이 무료로 대박입니다. 꼭 재밌게 즐기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사드스부터 남자죠. 어디 갔는데? 저랑 오늘 커플입니다. 하회마을에서 커플룩 입었어요. 귀엽죠? 반가워. 반가워. 저희 코디맘의 픽입니다. 코디맘의 티셔츠 픽. 괜찮습니까? 마음에 듭니다. Thank you. 코디맘의 진가를 알려서 고맙네. 응? 아, 뭐 어머니의 코디 실력은 유명하시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지금 오늘 거기만 꾸민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시원합니까? 다시 한번 말해줘. 저 아기 때 진짜 눈에 잘 떴어. 그래서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 잘 떴죠. 고등학교 때 다 그러고 놀잖아요. 지금 시원합니까? 그네? 매우 시원합니다. 근데 그 애가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지 왜?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늘 끝까지 가볼 생각 있습니까? 하늘 끝까지 가요? 위험할 것 같아. 지금은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그대가 커질까봐 두렵습니다. 있다가 딱 옆을 봤는데 이렇게 장터가 있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솔직히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봤더니 물건이 있어요. 내 등 좀 긁어주겠니? 와, 어렸을 때 이거 여기 이거 보면은 이게 접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접어가지고 막 옷 입히고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제가 한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요? 정말 너무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 이거 뭐야? 딱지. 딱지. 이 별이 많은 게 이렇게 별이 이거 왕딱지다 이거. 별이 많은 게 제일 따기 힘들었죠. 손발잡이. 이거 그거다. 가위바위보도 있어. 고기탕에 쓰면. 근데 그렇게 제기 차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제기 진짜 못 쳤는데. 몇 개나 찰 수 있죠? 저 한 최고로 많이 찬 게 다섯 개, 여섯 개? 정말 이거 학교 숙제였단 말이죠. 학교 숙제로 그때 당시엔 제기차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개밖에 못 쳐서 참 실패를 많이 맛보곤 했죠. 제기차기의 실패. 띠루리. 아픈 초. 이거 진짜 친구들 엄청 놀았던 공기놀이. 와, 공기 어디까지 갔죠? 저는 공기놀이 꽤 잘했어요. 처음엔 진짜 못했었는데 친구들이 막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엄청 나중에는 거의 뭐 제왕이 됐죠. 공기의 제왕. 와, 근데 이게 다 1,000원밖에 안 해요. 뭐야, 요구야? 아니야, 그 머리에 쓰고 하는 거야. 쓰고 권투 하는 거야. 어? 아,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권투 하는 거야. 아, 뭐, 머리가 작은 거 아니야? 머리가 너무 작은데? 아니. 탈에다 하나? 탈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 이건 마리오네트 같은 목걸이.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햇빛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장터에서 무엇을 겟했냐? 짜잔! 식혜입니다. 옛날 식혜. 여기서 한잔하고 가려고요. 나야지. 정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여기도 만만치 않게 입이 떡 벌어지는 장관입니다. 정말 부흉대라고 했었죠. 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경치는 민지를 춤추게 하나요?